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지난번 고려시대 원 간섭기 충무순왕 시리즈 3부에서 충혜왕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역사상 손에 꼽는 최악의 폭군 중한 명이었던 충혜왕. 지난 영상에서는 충혜왕의 변태적인 성향에 대한 기록만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충혜왕의 낭비벽과 연회, 파티, 잔치, 씨름대회, 수박회, 사냥 등은 첫 집권 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절제가 없다, 또 잔치를 열었다, 많은 수행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궁궐을 공사해 국가 재정은 물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고, 향간에는 왕이 새로운 궁궐을 위해 민간의 어린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가 새 궁궐의 주춧돌 밑에 묻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져 집집마다 아이들을 안고 도망쳐 숨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충혜왕은 마구간 짓겠다고 민가 100여 채를 헐어버렸고, 도성 동쪽에서 길 가던 사람들에게 탄환을 사람을 쏘는 장난을 쳤다고도 하고, 민천사라는 절에 누각이 올라가 비둘기를 잡다가 절을 전부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하 지역의 심왕 왕고가 호시탐탐 고려 국왕자리를 노렸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심왕 왕고가 충혜왕의 아버지 충수광을 워낙 모함하고 음해했는데, 심왕 왕고를 지지하던 원나라 칸이 살해당한 후로는 심왕 왕고의 끈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고려 조정엔 여전히 일부 심왕 왕고를 지지하던 신하들이 있었는데, 조적 등그 일부 무리들이 심왕을 고려 국왕으로 옹립하고 위해 충혜왕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의심병이 도진 충혜왕은 조금이라도 본인 기준에 수틀리면은 이 사람을 너무 쉽게 죽였습니다. 특히 성적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던 충혜왕이 여자 관련해서는 본인을 막거나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주변인들을 죽이기 일쑤였죠. 충혜왕의 이런 악행을 원나라 사신들도 고려 방문할 때마다 봤습니다. 한 번은 원나라 사신 실덕이 백성들의 집을 헐어가며 짓는 마구간 공사를 맹비난하며 이를 원나라 황제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하자 충혜왕이 겨우 말렸다고 합니다. 실덕이라는 원나라 사신에게 충혜왕의 무리한 공사 사업을 알려준 고려 신하가 있었다고 하는데, 충혜왕은 그 신하를 불러다가 피가 나도록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토록 막가는 왕을 고려 조정의 신하들이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 혜성처럼 부상하던 권문세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의 여동생이 그 유명한 기황후죠. 기황후와 원나라 혜종의 아내가 된 시점이 바로 충혜왕 시절이었습니다. 충혜왕은 기황후와 고려했던 그녀의 가족을 극진히 대우하고 높이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기황후 기철 남매와 그 일가가 고려내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간신이 되기까지 그 첫 시작점을 끊어준 게 그 일가 눈치를 엄청 보던 충혜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철은 충혜왕의 행동들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여동생 기황후를 통해 원나라 조정에 충혜왕의 음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전부 일러바치며 고려를 원나라의 직접 지배 형태로 다스리라고 제안합니다. 1343년 결국 나이 중 8명의 사신이 1차로, 도치와 배식해 등 6명의 사신이 2차로 고려를 귀국해 충혜왕 아현을 요청합니다. 분위기가 뭔가 싸함을 감지한 충혜왕은 병을 핑계로 사신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으나, 충혜왕이 총애하던 간신 환관 고용보가 일단은 만나보라며 충혜왕이 나갔는데, 도치와 나이주가 충혜왕을 발로 차고 밟고는 체포해버렸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환관 고용보도 원나라 사신단과 한패였습니다. 충혜왕은 고용보를 최측근으로 두었고, 심지어 고용보만을 위한 연회도 성대하게 몇번 베풀어주었는데,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용보는 기철과 결탁해 자기네들과 친한 간신들을 냅두고 그 외 충혜왕과 친했던 인사들을 전부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충혜왕이 같이 놀던 은천옹주 등 궁인 126명을 쫓아내버렸죠. 기철은 고려에 남고 고용보는 원나라 사신단과 함께 원나라로 향했습니다. 물론 포박된 충혜왕을 압송하면서 말이죠. 충혜왕이 평안남도 숙주에 이르렀을 때 숙주의 지방 수령에게 너무 추우니 이불을 달라고 하자 지방 수령이 원나라 사신 돌치에게 왕이 탐욕과 음행 때문에 죄를 받았으면서 도리어 제 이불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정작 충혜왕을 체포한 장본인인 도치가 네가 이 고을을 다스리게 된 것은 누가 시킨 일이냐, 너의 왕이 추워 벌벌 떨면서 이불을 달라 하는데 주지도 않으니 신화된 도리에 합당한가? 라며 쇠파이프로 그 수령을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그래도 신하들끼리 원나라 황제에게 충혜왕을 용서해달라는 표문을 올립니다. 이에 대해 원나라 황제는 충혜왕에게 이런 말을 하며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너 왕정은
백성의 윗사람이면서 백성을 심하게 착취했으니 네 피를 천하의 개들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짐은 살생을 좋아하지 않기에 너를 개양으로 유배 보내니 나를 원망치 말고 가도록 하라 라고 말이죠. 충혜왕의 유배지가 원나라 수도에서부터 2만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수행원이 없어 유배지 가는 길까지 짐을 혼자 들고 갔다고 합니다. 결국 유배지까지 가지 못하고 1344년 가는 도중 충혜왕은 사망합니다. 원나라가 충혜왕을 폐위하고는 충혜왕의 아들 충모광을 다섯 번째 충무순왕으로 옹립합니다. 29대왕 충모광은 충혜왕과 원나라 황실의 여인 덕녕공주 사이에서 낳은 장남이었습니다. 충모광의 고려 이름은 왕흔, 몽골 이름은 바스마도르지입니다. 1344년 왕으로 등극했을 때 충모광의 나이가 고작 8살로 고려 역대 국왕들 중 최연소의 나이로 즉위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충희왕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폐위되다 보니 충모광이 왕으로 등극할 때 기황 후의 남편인 원나라의 황제 혜종이 충모광에게 너는 아버지를 닮겠느냐 어머니를 닮겠느냐 라고 물어보자 충모광은 어린 나이임에도 눈치는 있어서 어머니를 닮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충모광은 나이가 너무 어려 어머니 덕녕공주가 대비로서 섭정을 했습니다. 덕녕공주가 섭정을 했을 때는 고려 조정은 기철, 홍빈 등의 친원파 거문세족과 충혜왕을 팔아넘긴 환관 고용보의 입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려의 내정 간섭기구인 정동행성을 장악하고 충혜왕이 폐위되고 충모광이 등극하기까지 국왕의 공백기에 국사를 총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덕녕공주가 섭정을 했는데 어쨌든 몽골인인 덕녕공주가 구태여 친원파인 사람들과 척을 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덕녕공주는 설령 자기 남편을 팔아넘겼더라도 원나라 황실 사람 및 조정의 실세들과 인맥을 다지고 있던 환관 고용보를 우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덕녕공주와 기철 홍빈 사이는 달랐습니다. 기철 홍빈도 친원파 거문세족이긴 하지만 충혜왕을 폐위시키도록 원나라를 처음 끌어들인 사람이 기철이고 무엇보다 이 기철의 여동생이 원나라의 기황후이니 기철은 신하의 신분임에도 고려 왕실보다 본인이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덕녕공주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덕녕공주는 기철, 홍빈 등 정동행성의 친원파 사람들이 아닌 과거 무신 정권 때 조직되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던 관청, 정방을 통해 남편 충혜왕의 신복들 가운데 살아남은 신예, 강윤중, 배전 등을 측근으로 내세워 덕녕공주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1349년 원나라 황제 혜종은 덕녕공주에게 정치도감이라는 임시관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도감은 전국의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귀족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나 노비를 환수하거나 해방시키도록 하는 사찰기구였죠. 덕녕공주는 정치도감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관원들을 보내 기철일가 등 권문세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으나 정작 덕녕공주의 측근들조차 불법적으로 재산을 늘리려는 권문세족들이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덕녕공주 측근들의 방해로 덕녕공주의 개혁이 흐지부지됩니다. 여기에 큰 사건이 터지는데 충모광이 재위한 지 4년 만에 고작 12살의 나이에 사망해버렸습니다. 사인은 기록에는 역병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흑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충모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역병이 나돌았다고 하며 이때가 딱 14세기이니 유럽에서 흑사병이 터지는 시점이었습니다. 하필 원나라 영토가 워낙 넓어서 유럽 아시아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전염병이 더욱 퍼져갔습니다. 문제가 이 충모광은 너무 어린 나이에 사망해서 후사가 없었다는 거죠. 충모광에게 아들이 없어서 충모광의 이복 동생 왕저 미스겐도르지가 1349년 10살이라는 역시 어린 나이에 고려의 30대 왕이자 마지막 충무순왕 충정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충정왕의 생모는 희비 윤씨로 고려인인지라 섭정은 계속 몽골인 덕녕공주가 맡았습니다. 충정왕 때는 기철 등의 이파가 가장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그들의 전횡이 정점을 찍을 때였습니다. 원나라 내 기철의 여동생 기황후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기철 일파의 힘은 커지고 왕마저 어리니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죠. 환관 고용보도 원나라 황실과 조정을 믿고 까불었는데 지나치게 월권을 하려 하자 원나라 내부에서 고용보를 경계하자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고용보는 파직되고 유배를 갔으나 여전히 유배지에서 기철 등의 친원파 권문세족들과 결탁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1350년부터는 악명 높은 왜구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했죠. 고려사 기록에선 충정왕에 대해 충모왕과 충정왕은 둘 다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는 바람에 덕녀공주와 희비가 모친임을 내세워 안에서 권력을 휘둘렀으며 간신과 외척들이 밖에서 권세를 잡았으니 두 임금이 아무리 빼어난 천품을 가졌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었으랴 라고 평가했습니다. 충정왕은 나이가 너무 어려 도저히 고려 국정을 운영해갈 수 없다는 판단에 고려 조정은 원나라 황실에 새로운 고려 국왕 추대를 부탁했고 충목, 충정 두 왕 모두 나이가 어려 왕위 계승설 1위였던 두 왕의 삼촌 즉 충혜왕의 동생 강릉대군 왕기를 원나라 조정에서 고려의 새로운 국왕으로 임명했습니다. 1351년 원나라에 있던 강릉대군 왕기 왕바얀 테무르가 고려를 귀국해서 31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충정왕은 폐위되어 강화도를 유배갔는데 그곳에서 독살되었습니다. 범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원나라 조정과 공민왕의 작품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공민왕은 기철 등을 제거하고 반원 자주 개혁을 통해 원간섭기를 종료하게 되죠. 이렇게 충무순왕 시리즈는 끝이 났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수험생이 계셔서 그 순서를 외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문장을 외워주세요. 10마리의 선어와 숙회를 먹으면 정말 좋겠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